그래 결혼이라는 거 이거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겨. 아 그리고 저 양가 허락도 받아야 되고 말이요. 응? 장인 어른한테는 허락 받았어요.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뭐? 뭐라고 장인? 아니 얘가 점점. 아니 우선은 제 방에서 같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아버지 일도 돕고 천천히 분가 준비할게요. 뭐? 어머니 아잉이가 설거지도 했어요. 빨래도 아잉이가 할게. 이 아가씨가 뭐라고 하는 거야? 우리 집 살림을 아가씨가 왜? 그럼 아잉이 뭐 할까? 뭐든지 시켜만 줘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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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일이 있었어? 새해기 네가 졸지에 중신을 선 셈이구나. 아유, 아니에요 어머님. 사실 승훈 씨 때문에 아잉이를 더 잘 알게 된 거예요. 승훈 씨가 얼마나 지국정성이었는데요. 아이고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은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 아 처자한테 그랬을까. 어? 아이가 진천에 와서 적응 잘 못할 때 승훈 씨가 숙소도 마련해주고 쉬는 날마다 바람도 쐬러 다니고 그랬어요. 아이도 처음에는 별로 마음이 없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승훈 씨 진심을 알게 된 거죠. 동선 참 비밀도 많어. 고구마 뿌리처럼 하나 캐면 우르르 모르던 얘기들이 쏟아지니까. 형님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? 동서하고 나 사이에 이렇게 담이 높은 줄은 몰랐네.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나한테까지 비밀로 할 수가 있어? 아니 승훈이 총각 얘기 나한테 좀 해주면 안 돼? 어? 혼자만 알고 나한테 비밀로 했어? 아니 저도 얘기하고 싶었는데요. 아 그러다가 승훈 씨가 피해라도 보면 어떡해요. 그래서 꾹 참고 있었던 거. 아유 됐어. 아유 앞으로 형님한테 다 얘기할게요. 아니 저 그럼 둘이 결혼하면 어디서 산다는 거야? 설마 승훈이가 베트남으로 가는 건 아니겠지? 아 예 어머님 저 아잉이도 한국 좋아하니까 여기서 살 거예요 아마. 아이고 드디어 우리 동네도 외국 새댁이 들어와서 살게 됐구나. 좋네요. 어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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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이 좀 어떡해요. 그 대놓고 쉬는 티를 내야겠어. 그만하세요. 이런 일은 애초부터 싹을 끊는 게 최선이에요. 결혼이라니 원 말도 안 돼요. 그래도 승훈이가 고신 끝에 데리고 나가시자니요. 얘기는 더 들어봐야 할 거 아니야. 아이고 듣기는 뭘 들어요. 어머니 정말 왜 그러세요. 저희 많이 생각한 끝에 결심한 거예요. 일시적인 감정에 이끌려서 이러는 거 아니라고요. 얘기 이미 다 끝났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니? 승훈이 나가서 냉수나 한잔 마셔라. 지금 너 지정신 아니야. 어머니 신우이님 지금 당장 허락은 힘들어도 좀 더 지켜보실 수는 있잖아요. 어머니 내가 많이 도울게. 아잉이 밥도 잘하고 일도 잘해. 난 그런 거 원치 않아요. 그런 사람 필요했으면 가족부를 두고 말지. 난 내 얘기 다 했으니까 는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아요. 신우이님 정말로 아이고 답답해. 아이고 답답해. 태관절 이게 무슨 일이야.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하필이면 베트남 아가씨야. 아이고 답답해. 어머니 답답해? 이제 시원하지? 왜 자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해요? 이봐요 내가 왜 아가씨 어머님이에요? 그럼 엄마라고 부를게. 엄마 우리 행복하게 살아. 아이고 사람 정말 미치겠네. 아이고 제발 이러지 말라니까. 내가 참 아가씨가 자식보다 낫구만. 당신 등도 두드려주고 말이야. 아이고 시끄러워요. 자꾸 엉뚱한 소리 할 거예요. 그리고 아가씨 나는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로 결혼 허락하지 못해요. 그렇게 알아요. 눈에 흙 들어가면 아파. 엄마 그럼 안 돼. 아 저 아이씨 나하고 좀 나가있자. 응? 그게 낫겠어. 얼른 일로 와. 저 야, 어머니 제발 부탁이에요. 저 아잉씨 없으면 정말 못 살 것 같아요. 여보 저 무청 자르듯이 싹둑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때요? 아 글쎄 저는 그렇게는 못한다니까요. 그래 좋다. 그렇게 좋으면은 니들끼리 살아. 내가 나가면은 되잖니. 나는 동네 창피해서 이런 거는 못 산다. 여보 어머니 이 사람이 아유 참. 아잉씨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. 원래 결혼이란 게 그렇게 힘든 거야. 괜찮아. 아잉이
오빠 사랑하니까 야단 맞는 거 괜찮아. 그리고 어머님도 오빠 사랑해서 그런 거야. 나 기분 안 나빠요. 어쩌면 마음도 이렇게 고울까. 아영 씨, 사실 나도 중국 신항에서 살다가 돈 벌기 위해서 한국에 왔어. 오직 돈만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다 보면 누군가를 만나게 돼 있어. 아영 씨도 그런 경우고. 아영이도 처음에 무척 고민했어. 그런데 승훈 씨 아영이한테 정말 잘해줬어. 베트남 남자들보다 더 친절하고요. 그래, 아영 씨를 보니까 마치 지난날에 나를 보는 것 같다. 아영 씨 기운 내고 맨 처음 힘든 사람들이 나중에 더 행복하게 되는 거야. 고맙습니다, 오빠 외숙모. 응? 오빠 외숙모? 그냥 외숙모라고 하면 돼. 아이, 그만두지 못해요? 말로 그만큼 상처를 줬으면 됐지.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? 응? 아이고,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네요. 응? 내가 승훈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떤 자식인데? 아, 망신은 무슨 놈이 망신이야. 요즘 우리는 농촌에 마을마다 국제결혼 안 한 곳이 없어.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다고. 아, 그거야 한국 여자 만나기 힘든 노총각들이나 하던 거죠. 참. 승훈아, 너 왜 이러니? 너, 아니,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너 이러면 안 돼, 승훈아. 아유, 뭐. 저희가 나가겠습니다. 저희 때문에 어머니께서 나가실 수는 없잖아요. 왜? 야, 저 그만두지 못해요? 저희가 알아서 살겠습니다. 나중에 연락드릴게요. 그래. 이 자리에서 아주 인연을 끊자. 남남으로 살자. 희누님 정말 왜 그러십니까? 승훈아, 얼른 방에 들어가 있어. 얼른. 얼른. 이제 여기 네 집 아니야. 내 아들도 아니고. 말 가려서 못해요?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따로 있지? 그 자식 앞에서 할 소리야? 저 아잉, 먼저 나가 있어. 어머님, 아버님, 다시 올게요. 오빠,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. 아이고, 참, 좋은 여자 만났다. 시키는 대로 다 하는구나. 벨도 없어. 어머니, 정말 너무하세요. 어떻게 어머님 제 일에 반대만 하세요?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. 예전에 혜림 씨 만날 때도 어머니 얼마나 반대하셨어요? 키가 작다, 눈만 큰 왕방울이다, 얼마나 핀잔을 주셨어요? 어머님 제 결혼 반대만 하시는 분이세요? 아, 승훈아, 그건 네 어머니가 널 걱정해서 하는 거였잖니요. 너 좋고 나 좋다고 그런 거였어. 어? 기왕이면 좋은 여자 만나서 너도 좋고 집안 체면도 세우자고 말이야. 제가 집안 체면 세우려고 결혼해요? 어머님 매번 그러셨어요. 제가 하는 일마다 반대, 반대. 솔직히 마음에 안 드실 줄은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면박을 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. 저 가겠습니다. 응? 승훈아! 아, 승훈아! 시아주머니 어떡해요? 저대로 그냥 보내실 거예요? 잡지마! 지 손으로 영 끊고 나간 자식을 왜 잡아? 왜? 아이고, 아이가 참 사람 환장하겠네. 아이고, 아이고. 아유, 병정님. 예, 밭에 가요. 아유, 처음 엄마가 도와주니까 한결 수월하네. 아이고, 아이고, 웬 병에다 이렇게 담배 봉투는 갖다 넣어놨는지. 응, 버스 들어오네. 아, 그만 봐. 여기 놓고 병에 물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고서. 아이, 그리고 회장님, 어머. 피부 색이 좀 바르면 어때요? 잘 살면 그만이지, 그죠? 맞아. 말이 안 통하면 나올 일도 별로 없고 좋지 뭘 그려. 그러게요. 그 갈매시라는 거 우주 뭐시더라고. 우주배기가. 아이, 참. 우주베키스탄이요. 밤 꾸리는.